안녕하세요. 본인 목소리 나와도 괜찮아요? 유튜브 찍을 건데. 네, 상관없어요. 네. 1, 2교시 배우셨죠, 그죠? 네. 오늘 시험이시죠? 네. 정별 전환이고. 이거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제일 안쪽 거. 하나는 안 돼요. 네. 자, 이게 채점기입니다. 처음 보죠? 네. 예. 시험 볼 때 요거 이제 여기 하얀색으로 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할 거고 지금 연습할 거예요. 차량 접속부터 하고. 차에 타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안전벨트 매시고. 연결되었습니다. 자, 의자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본인 안 맞추면 클러치 기준으로 이 클러치가 덜 밟히면 기어 변속이 안 되니까. 네. 클러치는 밟을 때는 꽉 인내심을 네. 해서 꽉 뭐 안 부러져요. 꽉 뗄 때만 천천히. 네. 왜냐면 이 차가 무겁잖아요. 네. 이 무거운 차를 굴리려면 힘이 필요하죠. 네. 근데 힘을 한 번에 우리가 짐을 무거운 짐을 실어놓고 수레를 이걸 있는 힘껏 밀려고 하면은 순간 팍 밀리면 자빠져요. 그죠? 발이 미끄러지니까 지그시 밀다가 탄력을 붙여서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동력을 주는데 자 시동 꺼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1단 출발 시험 볼 때 1단 출발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2단으로 가르칩니다. 1단은 4km 이하에서 시동이 꺼집니다. 그러니까 4km도 안 됐는데 클러스 들어버리면 꺼진다는 얘기예요. 자 2단 출발을 할 거예요. 2단은 8km가 안 됐는데 클러스 들어버리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을 좀 줘서 차를 조금씩 움직이게 해서 8km가 되면 이때는 다 들어도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예. 3단은 14km 이하에서 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3단 기어를 바꿨을 때 동력이 8km인데 속도가 8km인데 클러스 다 들어보면 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천천히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1단, 2단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험 볼 때 A, B, C, D 4개 코스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시험 봅니다. 이 컴퓨터가 결정을 해요. 근데 어떤 게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코스. 이 코스는 시험 코스가 아니에요. 네. 여기 지금 학원이에요. 학원부터 여기 시험 B 코스 출발지까지 가는데 이때까지 감점 항목을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다 보시고 아 감점되는구나. 그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사항들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차에 타시면 제일 먼저 할 게 항상 안전벨트로 떨어지는 분들이 꼭 한두 분씩 나와. 차에 타다가 안전벨트. 아셨죠? 예, 그렇죠. 클러치를 밟고, 이제 의자를 앞뒤 조절하는데, 의자 조절하다 보면 이게 또 이게 안전벨트가 탁 걸리니까, 또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다시 안 채우고 또 해요. 꼭 집중하셔가지고,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의자 맞추고 안전벨트 다 맞추신 다음에, 이제 대기를 합니다. 그럼 감독관이 출발 준비 되셨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됐습니다 하면 이걸 누릅니다. 뭐, 본인은 2종으로 운전을 할 줄 아시죠? 네. 예, 그래서 클러치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이 클러치 원리만 알면 아주 쉬워요. 자, 출발을 눌렀습니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좌회전입니다. 크다. 자, 출발할 때는 우리 2종 보통 운전할 줄 아시니까 출발할 때 무슨 깜빡이죠? 좌회전. 예, 좌측 깜빡이죠? 네. 출발 신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네. 안 하면 감점됩니다. 이거는 40%는 자동 채점이에요. 나머지는 수동 채점이고. 그래서 자동 채점 항목으로 감점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좌측 깜빡이 켜져요. 이때 이제 주차 브레이크를 내릴 건데, 이때 브레이크를 안 밟고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안 밟고 내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감점이 떠버려요. 보시면. 그죠? 정지 때 미제동. 브레이크 밟고 꼭 내리세요.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시는 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 안 들 내리는 분들이 꼭 있어요. 네. 10점 감지니까 계기판 한번 보시고 여유 있게. 그 다음에 왼쪽 안전 확인 차가 오는지 보고 가시잖아요. 우리 이종 보통도 그죠? 네. 네. 보고 차 없네. 그러면 클러치를 밟고 2단을 넣고 출발하는데 이때 깜빡이를 또 출발하자마자 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감점 떠버려요. 한번 보세요. 쓰죠 그죠? 신호 안 함으로 이거는 언제 끄냐면 5m 이상 10m 이내 대충 어느 정도 아시겠죠? 네. 요 정도에서 끄시면 돼요. 그래서 켜주시는 거.
자, 클러치 밟고 정지를 하는데 우리 장내 기능 때는 뭐 멈추면 이거 중립 안 했죠? 이렇게 밟고 있었죠, 장내 기능을. 아, 기능 안 해봤죠? 아니요, 그 연습했을 때 중립 누르면. 예, 했죠, 그죠? 예, 이거 안 하면은 10초 뒤에 저절로 감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중립 안 하면. 꼭 중립 누르셔야 돼요. 이만 또 원래 뜹니다. 예, 시험차는 이거 좀 약간 센서가 시험차가 아니라서 센서가 가끔 오작동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럼 좀 갈게요. 자, 자 빨간 불 들어왔으니까. 그다음 이제 급 브레이크 3에 쓰시면 실격이에요. 60km 구간입니다. 저쪽에 요거 한 잡고 계셔요? 그 브레이크 한번 써볼게요. 좀 이따 써볼게요. 지금은 손 내려놓으세요. 편안하게. 자, 기어 변속은, 자, 보세요. 엑셀을 밟을 때, 자, 클러치 밟을 때 엑셀 드세요. 네. 자, 보세요. 발을. 자, 이렇게 4단. 기어라도 빨리 안 넣어도 돼요. 다시 클러치 밟고 엑셀은 들고 3단. 정확하게. 아셨죠? 네. 네,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60km 떨어져 지금 최전기 보시면 그죠? 네. 네. 71km의 실격. 71km 실격. 네.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어요. 우리 네. 코스 중에. 거기는 31km의 실격. 바로 실격되는 건 아니고 10m를 움직였을 때 실격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만 줄이시면 네, 실격 안 됩니다. 자, 적색 등이니까 당연히 브레이크 발언지고 아직 클러치 안 밟았어요. 네. 자, 30km 이하까지 내려가시면 자, 이제 클러치를 밟고 저쪽까지 못 올라갈 것 같으면 이때 2단 바꿔도 감점 안 뜹니다. 바꿨죠? 살짝 반클러치 앞으로 가서 정지. 다시 2단 출발. 천천히 드세요. 자, 10km 됐을 땐 들어도 돼요. 안 꺼져요. 자, RPM 2000 보세요. 2000 3단. 속도 계열로도 상관없습니다. 자, RPM 또 2000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4단. 이렇게 엔진 소리로 할 수 있어요. RPM 2000 소리가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또 얘기해 드릴 테니까 속도계는 뭐 간혹 보시면 되고 시동만 안 꺼뜨리면 합격하시니까 종별전환은 예. 시동만 집중하시면 돼요. 좀 이따 오르막 설명 한번 해 드릴 테니까 500m 전방에서 우회전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길을 잘 모르시면 길은 잘 아세요 혹시? 이쪽은 조금 아는 편인데 예. 지금 오산 쪽은 잘 모르시고 네. 예. 그러면 내비만 잘 들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옮길 필요가 없죠. 아직은 네, 여기 또 나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깜빡이는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마지막 멘트 때 꼭 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30m 후방에서 키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멘트 나올 때가 잘 메타 보면 70m예요. 그 멘트 듣고 무지개 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늦으면 감점 떠요. 네. 보통 우리 초보분들은 이때 키라고 해요. 이때 이제 키라고 합니다. 보통. 네. 근데 본인이 충분히 나는 30m 후방에서 킬 수 있다. 그럼 마지막 멘트가 한 보시면 70m 나올 거예요. 이때 이제 우회전은 3단 또는 2단. 이때 이제 깜빡 키시면 되겠죠, 그죠? 70m. 만약에 이때 이제 키면 이제 감점된다는 얘기예요. 30m 들어와서 키시면 그리고 우회전은 항상 끝차로로 네. 가시게 됩니다. 일로 가는 거는 감점이에요.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속도 올리 보세요. RPM 소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00 소리 한번 지금 기어면서 안 해볼게요. 자, 속도를 한번 낮춰볼게요. 조용하죠? RPM 내려가니까. 자, 속도 올립니다. 자, 2000 보세요. 좀 시끄럽죠? 네. 이때 기어변속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기어변속. 이때 기어변속. 자, 4단. 그리고 이제 차로 변경은, 자, 깜빡이를 미리 키시고요. 네, 미리 키시고 깜빡이를. 자, 켰습니다. 이때 왼쪽 보시고 차가 있으면 들어가지 마시고 앞에 보시고요. 네. 항상 깜빡이도 미리 키셔야 돼요. 자, 안전하긴 하시고 하나 그리고 점선에서만 꼭 변경하시고요. 네. 그 한 번에 두 카드라고 감점이에요. 네. 우리 일반 운전하듯이 하면 자, 브레이크 밟아줘도 시동 안 꺼져요. 왜냐하면 확 안 누르면 계속 굴러가요. 이 상태에서 이제 클러치 들어가면 돼요. 32하니까 클러치 밟고 이제 브레이크로 3단계로 예, 멈추시면 돼요. 자, 정지 기어 중립 다시 2단 넣고 우리가 오토도 기어가 저절로 바뀌어요. 네. 네, 똑같은 원리니까 여기서 차로 변경하면 감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엔솔이 시끄러워지면 3000 RPM까지 올라가면 감점되니까 3000 RPM만 올라가면 돼요. 네.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안전 확인 하시고, 자, 차로 변경. 들어오자마자 탁 끄지 마시고, 좀 달리다 끄세요. 네. 이 정도 가다가 이제 끄시면 돼요. 네. 어,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네. 네.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저께 시동표 많이 꺼트렸어요? 네. 정회전입니다. 어, 출발할 때는 계기판을 좀 보세요. 네. 그게 팁이에요. 출발할 때 좀 천천히 가잖아요. 네. 그냥 계기판을 보고 이 클러치 조절하시면 돼요. 계기판을 보고. 자, 300m 앞 정회전입니다. 이제 깜빡이 킬 준비하시고, 그죠? 네, 멘트 들리면 한 150m에 브레이크를 살짝 얹어 놓으세요. 네. 깜빡이 키면서. 자, 보세요. 바로 한번 보세요. 탔죠? 이제 브레이크 살짝 얹어 놓으세요. 이렇게. 키면 빼고. 그럼 차 굴러가잖아요. 오토도, 그죠? 네. 네. 그리고 브레이크 살짝 눌러주면 속도 줄어요. 그죠? 네. 자, 이제 30 됐죠? 이제 클러치 밟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로 천천히 마무리 하시면 돼요. 어저께 여기서 기어 잘못 넣어가지고. 그렇죠. 항상 수평과 수직. 수평과 수직으로 넣으세요. 빨리 넣을 필요 없어요. 빨리 넣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교육생분들이 하다 보면 이걸 사선으로 넣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저께도 그랬던 거예요. 이러면 사선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고 넣으셔도 돼요. 어차피 안 움직이니까. 신호 바뀌는 거 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급할 거 없어요. 항상 수평과 수직은 2단. 당기면 4단. 사선도 4단. 사선도 꺾으면 안 돼요. 3단도 마찬가지. 2단에서 3단 들어갈 때, 한번 쉬었다가 밀기. 한번 쉬었다가 밀기 하면 3단 제대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1에 넣어버린다고요. 5단 들어가 버려요. 1에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모양 그대로. 2, 3. 아셨죠? 네. 그리고 좌회전은 2단 또는 3단인데, 달려올 때는 3단이고, 그리고 멈춰서 갈 때는 2단으로 놓으시면 돼요. 속도는 한 20에서 30km, 그죠? 우리 보통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좌회전하죠, 그죠? 네. 네. 자, 출발할 때는, 평지일 때는 브레이크 바로 떼도 돼요. 필요 없어, 이거. 한번 보세요. 바로 떼는 거. 네. 출발할 때. 바로 엑셀로 가면 돼요. 우리 오토처럼. 네. 오토 바로 엑셀 가잖아요. 바로 가잖아요. 클러치 천천히 드는 거예요. 그죠? 자, 10km 됐죠? 이거 다 들어, 이제. 빨리 할 필요 없어요. 뒷차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감자 안 먹으니까. 네. 제한속도 70km. 시끄럽죠? 이제 소리 시끄럽죠? 네. 3단. 또 이렇게 멀리 보고, 엔 소리 잘 들어보세요. 시끄럽죠? 네. 4단. 뗄 때 바로바로 탁 떼도 돼요. 근데 이거를 속도를 안 올리고 떼면 말타요. 덜컹덜컹. 속도를 올려줘야 돼요. 3단 속도까지 올리고 3단 넣어야 말을 안 타지, 2단 속도에서 3단 넣어버리면 말 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어가 안 맞으니까. 유턴입니다. 무슨 얘기 하겠죠? 네. 그래서 항상 내 속도에 맞는 기어까지 옮겨주라는 거죠. 어제 유턴할 때 2단으로 하셨죠? 네. 예, 1단으로 하셔도 돼요. 차가 확 빠르다고 느꼈을 거예요, 아마. 네, 예, 예. 1단으로 하시면 돼요. 만약에 2단으로 내가 유턴을 하고 싶다. 그럼 2탄으로 유턴을 하려면 내가 속도 조절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는 속도 조절할 때 오토는 브레이크만 조절하면 되죠. 네. 얘는 클러치 같이 밟아주고 속도 조절을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2단으로 유턴을 하고 싶다. 자, 클러치를 밟고요.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예. 여기서 동력이 다 끊어지면 안 되겠죠. 네. 다 끊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클러치를 살짝 들어주면 돼요. 다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럼 안 빠르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단지, 오토차에서 이 클러치가 하나 더 있다는 그 차이지 별게 없어요. 오토매틱은 클러치를 대신 밟아주는 거고, 얘는 클러치를 안 밟아주니까 왼발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2단 속도로 여기서 돌라 그러면 빠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럴 때는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 살살 쓰면 돼요. 그리고 멈출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클러치 조금만 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다시 클러치 밟고 클러치 떼고. 왜 속도가 주냐면 여기는 평지죠. 지구상에는 중력과 관성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주는 거예요. 내리막에서는 안 줄겠죠. 네. 네. 오르막에서 뒤로 밀리고. 그래서 멈춰서 돌 때, 요때 멈춰서 돌 때도 속도 빠르다고 느껴지면 1단으로 도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멈춰서 유턴할 때는 1단으로 유턴 시키고, 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달려오다가 돌 때는 어차피 달려왔던 속도를 이용해서 도는 거니까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를 조절하면서 도라고 가르쳐요. 그럼 내가 속도, 우리 유턴할 때 오토차도 엑셀 밟고 부고 오다가 유턴 딱 치러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쓰시면서 돌잖아. 네. 근데 클러치 같이 밟아주라는 얘기예요. 클러치는 제동 능력이 없어요. 네. 단지 중력과 관성에서 제동 능력이 생기는 것 뿐이지. 네. 자, 아마 감점 뜰 거예요. 왜냐면 깜빡이 안 켰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없으면 유턴을 멈췄다 할 때는 1단. 네. 경사로도 밀릴 거 자신 없으면 1단으로 출발하셔도 돼요. 원래 1단으로 출발하시는 게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1단으로 하는 거. 여기는 좌회전 슈턴이니까. 네. 네. 한 번씩 이렇게 지금 끊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채점이 안 되는 이유가 한 번씩 끊겨서. 아, 저기 지금 꺼졌네. 네. 좀 이따 펴서. 네, 저렇게 지금 접속이 자, 이렇게 1단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1단에서 하면 아무것도 안 바꾸고 가도 돼요. 그죠? 브레이크 살짝 얹어놓고. 차량과 연결되었습니다. 네. 깜빡깜빡 감점 먹었죠? 네. 네. 이때 이제 엑셀을 밟을 때 툭툭 밟으면 안 돼요. 오토처럼 지그시 밟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세게 밟으면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얘는. 오토는 자동으로 바뀌잖아요. 기어가. 네. 얘는 안 올라가요. RPM 1500까지만 밟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부드럽게. 1500이죠.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우측 깜빡이 켜고 이제 멈출 거죠? 도착했습니다. 멈출 거면 이제 클러치 밟고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 밟고 기어 빼고 올리고 그죠? 시동을 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시험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출발할 거고요. 자, 시동 꺼지더라도 당하지 말고 편안하게 하세요. 네. 자, B코스. 자, B코스를 이제 길을 암기하실 때 뭐 여기 지리를 모르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출발하자마자 저 차가 보는 거 보이죠? 네. 1차로까지. 그럼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 한번 바로 들어갑니다. 그죠? 네. 그럼 가다가 3단 넣고 깜빡이 켜고 1차로 옮기는 거예요. 그죠? 네. 쭉 가다가 좌회전. 또 좌회전. 또 좌회전. 우회전, 우회전 끝. 근데 좌회전을 첫 번째 좌회전은 2에서 2. 네. 2에서 2차로로. 네. 또 좌회전을 2에서 3차로 오른쪽 끝으로. 네. 그다음 또 좌회전을 1차로에서 오른쪽 끝에 4차로로. 아셨죠? 네.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아, B코스는 출발하면 1차로로 옮기고 좌회전 2에서 2, 2에서 3, 1에서 4, 우회전 두 번 끝! 그러면 쉽죠. 나머지 이게 멘트 나오니까. 네. 네. 그리고 차로 변경을 내가 500m에서 해도 안 늦으니까. 네, 충분하시고 운전 잘 하시니까. 네. 자, B코스. 자, 출발 준비 되셨나요? 네. 시험을 시작. 그러면 좌측 깜빡이 먼저 켜고 출발하십시오. 자, 발을 브레이크 얹으시고 60km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없죠? 기어 넣으시고 클러치 꽉 밟고. 자, 이제 차 나오죠? 이럴 때는 기어를 빼세요. 다시 그렇죠? 보시고 좀 이따 갈게요. 다 버리고 가도 돼요. 빨리 안 가도 감점 없으니까. 자, 이제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예. 클러치를 떼야 돼요. 예. 엑셀을 살짝만. 클러치 좀 더 들어요. 기어 안 들어갔어요. 예. 이러고 실수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죠. 클러치 꽉 밟아야죠. 예. 그렇죠. 클러치 꽉 안 밟으면 안 돼요. 자, 3단 들어갔어요. 3단 들어갔어요. 3단 들어갔어요. 이때 힘, 지금 보면, 예,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가요. 예, 몸에 힘을 빼세요. 그러니까 기어가 지금도 3단 들어가 버리잖아요. 가볍게. 자, 기어 잡아보세요. 클러치 꽉 밟고 기어 잡아보세요. 예.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앞에 보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빼세요. 예. 제가 해드릴게요. 밟고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밀어서, 가볍게 밀어서 2단. 여기서 3단 넣을 때, 아까 중립 넣을 때 3단 들어갔거든요. 가볍게 하나 툭 쳐주시면 돼요. 아? 툭 쳐주시면 돼요. 예? 툭 쳐주시면 돼요. 알겠죠? 예, 긴장할 거 없어요. 자, 2단 넣으시고,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선체 넣으세요. 왼쪽 보고, 예. 그렇죠. 이제 다 들어도 돼요. 알겠죠? 네. 엑셀 밟고, 깜빡이 끄시고. 자, 좀 더 밟고, 좀 더 밟고, 소리 들어보세요. 좀 더 밟아. 더 밟아봐, 더 밟아. 이제 3단. 그렇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차로 변경. 예, 잘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깜빡이 끄시고. 자, 앞에 적신호죠? 네. 자, 요 정도에서 브레이크 발을 얹어 놓으세요. 힘은 빼고, 뒤꿈치는 땅에 놔놓고, 예. 예. 아직 클러치 밟지 마세요. 네. 차 계속 가죠? 예. 편안하게 오토처럼 생각하세요. 예. 자, 이 정도에서 이제 클러치 밟아버려요. 약 500m 앞. 이거 이제 브레이크로 조금씩 마무리. 오토처럼 클러치 꽉 밟으세요. 예. 그 다음에 기어 빼시고 그 꽉 밟고. 그렇죠. 이제 클러치 떼도 돼요. 예. 기어를 뺐기 때문에 클러치가 기어 클러치는 벌어진 거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계기판 봐도 돼요. 예. 이제 클러치 다 떼고 엑셀 밟고 쭉 더 올려요. 더 올려요. 자, 3단 클러치 밟고
지금도 5단 들어갔어요. 다시 3단 넣으세요. 힘이 들어가요. 몸에 힘을 빼시고. 그렇죠. 한다. 알겠죠? 힘이 들어가세요. 지금 4선으로 넣었거든. 그러니까 5단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시동 꺼져 버려요. 빨리 안 넣어도 돼요. 자, 4단. 약 300m 앞. 자, 2에서 2차로 좌회전. 여기서는 3단으로. 좀 이따 바꿀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시고. 4단으로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50m 앞. 브레이크만 너무 세게 쓰지 마세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좌회전입니다. 힘은 빼고. 자,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이 속도로. 브레이크 쓰지 마시고. 2차로로. 자, 이제 3단 엑셀 한번 밟아보세요. 제한속도 3단 엑셀 밟고.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쭉 속도 올려주세요. 이제 4단. 기어가 제대로 안 들어갔죠? 클러치 꽉 밟고 드세요. 그렇죠. 뭐가 탁 걸린 느낌 있어요. 네. 그 느낌이 들어야 돼요. 자, 요멘텀 들어보세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자, 50km 이상 나오게끔. 됐습니다. 요 정도만 나오면 돼요, 속도. 약간 왼쪽 쏠린 느낌이 들어요. 유지과제를 종료합니다. 조금만 약간 오른쪽, 약간 왼쪽으로 좀 붙어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정도로 가세요. 네, 속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시험 보시면 돼요. 자, 적색이죠? 자, 브레이크 발언지시고. 왜냐면 내리막이잖아요, 그죠? 제한속도. 클러치 밟지 마세요. 브레이크 살짝 조금만 더 눌러주세요. 30km 구간이니까. 그렇죠. 브레이크 힘 빼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직 클러치 밟지 마세요.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세요. 그럼 속도 빨라질 거예요. 브레이크 살살 누르면서. 아직 기어 빼지 마시고, 좀 더 앞으로, 손, 두 손으로 아직은. 멈추면 내려가세요. 이제 기어 빼세요. 완전히 멈춘 다음에. 손을 내려가세요. 움직일 땐 두 손이 무조건 감점 들어가니까. 자, 앞에 초록불이 들어와도 바로 기어 넣는 게 아니라 앞차 움직이는 거 보고 넣으세요. 빨리 안 계셔도 되고, 여기서는 지금 30km 구간이에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멘트 나올 때까지예요. 2단으로 가시면 되고, 계기판을 잠깐 보셔도 돼요. 자, 30까지 올라갈 것 같으면 엑셀만 힘 빼면 돼요. 그럼 엔진 브레이크 들어가요. 2단은 아무것도 안 밟으면 12km로 떨어져요. 아셨죠? 그래서 밟았다 뗐다 해주시면 됩니다. 뒷차 빵빵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법규를 지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2단 넣고 브레이크는 떼세요. 브레이크 차워치 들고. 네, 앞에 바뀌고. 좋아요. 네, 속도 좋습니다. 저기 마지막에 있는 신호등 빨간불까지. 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조금만 더 밟아볼게요. 빠른 속도 아니니까. 자, 요 정도에서 이제 브레이크 발을 살짝 얹으시고, 엔진 브레이크 들어가죠, 그죠? 네. 아직 클러치 밟지 마시고, 더 가야 되니까. 클러치를 밟으면 오르막이라서 못 가요. 이제 클러치 들어가시고. 네, 그렇죠. 이제 브레이크로 살살살 마무리. 자, 기어 중립. 네. 조금만 더 꽉꽉 밟으세요. 과감하게 밟아야 돼요. 동력을 끌을 때는 이게 지금 톱니바퀴가 이렇게 물려있는데, 완전 떨어져야 되는데, 덜 밟으면 이게 물려있어, 이렇게. 그럼 기어가 안 빠져, 잘. 그럼 시동도 꺼지고. 이걸 완전히 동력을 끌어주셔야 돼요. 이 엔진 쪽하고, 이 플라이휠 쪽하고, 이 붙어있는 거를 완전히 끊어주셔야 돼요, 밟으면. 이 밟으면 탁 끊어지거든요? 아셨죠?
여기 약간 뒤로 밀릴 수 있어요. 약간 네. 경사로기 때문에. 근데 뒤에 어차피 차가 1m 떨어져 있어요. 네. 약간 밀리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클러치 천천히 들어주시면 돼요. 밀린다고 브레이크 밟아버리면 시동 꺼져버립니다. 네. 네. 그래서 약간 밀릴 수 있지만은 클러치만 들면 동력이 붙어서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죠? 평지하고 다를 거 없어요. 빨리 만들, 저기, 뭐, 밀리는 거에 당황해서 브레이크 안 쓰시면 돼요. 예. 오토도 경사로 가면 약간씩 밀리잖아요. 그죠? 예. 심한 데는. 바로 그냥 엑셀 누르잖아요. 예. 클러치 살 들면서 엑셀 누르면 제일 많이 까먹는 게 경사로에서 밀리니까 당황해가지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클러치 들어버리거든. 그래서 많이 까먹어요. 자, 2단 넣고. 자, 2단 넣어요. 예. 클러치 천천히. 그렇죠. 오케이. 네, 다시 시동 걸시고 4단 같아요 지금. 괜찮아. 자, 2단 제대로 넣으세요. 수평아. 네, 출발. 자, 그렇죠. 오케이, 잘했어. 방금 4단 들어갔어요. 네. 3단 여기 어디죠? 네, 네, 손 올려도 돼요. 이제 끝났어요. 자, 5단 들어갔어요. 기어를 제대로 지금 5단 들어갔어요. 제한 속도 60km.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네, 몸에 힘을 빼세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 아직 저속도 올려야죠, 그죠? 예. 자, 4단. 예. 클러치 꽉 밟으시고, 기어는 빨리 넣으실 필요 없다라는 거, 수평과 수직으로.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2에서 2차, 오른쪽 3차로니까 그대로 갑니다. 옮길 필요 없어요.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입니다.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아, 이제 클러치 밟지 마시고 브레이크 힘 빼시고 더 가야 되니까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자, 정지해보세요. 여기서 자 정지해보세요. 기어 빼보세요. 자, 자 경사로, 여기도 경사로예요. 네. 당할 거 없고요. 자, 2단 한번 넣어보세요. 자, 2단 제대로. 자, 클러치를 자 이만큼 떼보세요. 브레이크 떼지 말고 좀 더 됐어요. 이 정도. 차 느낌 있죠? 네. 이제 브레이크 떼보세요. 떼보세요. 다시 앞으로. 네. 그죠? 다시 정지. 다시 클러치 밟고. 다시 요만큼 떼보세요. 됐어요. 그 정도. 이제 브레이크 떼세요. 가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경사로에서. 출발. 똑같이. 네, 브레이크 떼세요. 네. 엑셀 밟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엑셀 밟고. 그대로 유도선 따라서 차, 신차 따라. 이제 오른쪽 끝으로 붙으면 돼요. 예. 여기 딱 이런 식으로. 예. 알겠죠? 이렇게. 예. 속도 올리고. 제한 속도 8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 150m 앞 고가차도 그대로 가면 돼요. 오른쪽 고속도로 가는 길이니까 하지 마시고요. 네. 방금 해봤듯이 경사로 걸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측 옆길입니다. 만약 경사로 걸렸는데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경사로 걸렸는데 우리 지금 방금 같은 차가 움직였죠. 네. 근데 시험차는 바로 안 움직일 수 있어요. 네. 왜? 경사로 밀린 방식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신호 바뀔 수 있어요. 주의하면서 가세요. 저기 신호 짧아요. 좌회전입니다. 자, 정지. 클러치 밟고요. 클러치 밟고. 잘하셨어요. 지금도 보면 깡 안 밟잖아. 지금 보면 클러치를 덜 밟아요. 지금 보면 여기도 이 정도 밟고 있어요. 완전히 다 들어가야 되거든. 기어 뺄 때. 예. 버릇이 안 돼요. 예. 다 떼세요, 이제. 떼세요. 아, 떼도 돼요? 기어를 뺐잖아. 아. 클러치가 두 개가 있어요. 네. 거기 발로 밟는 풋 클러치가 있고, 네. 이 기어에도 클러치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그걸 도그 클러치라고 그래요. 도그 클러치가 끊어지면, 지금 기어를 뺐죠? 네. 중립을 했죠? 클러치를 빼면, 이 출력축, 바퀴축하고, 네. 이 입력축하고 여기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풋클러치는 떼도 되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을 때는 그냥 떼버리면 시동 꺼지는 거고. 네. 이걸 끊었기 때문에, 여기 끊어졌기 때문에, 그거 떼도 상관없어요. 네. 그 계속 밟고 다리 저려. 여기 얼마 아픈데, 여기. 아, 네. 어저께도 네.
그 이거는 못 들어서. 예, 네, 왜냐면. 밟고 있었어요. 예. 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자리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막 엄청 아파요. 예. 네. 왜냐면 강사님들도 요즘에 다 오토 끌고 다니니까. 저는 수동 끌고 다니거든요. 수동 막 26년 했으니까. 네, 누구보다 수동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네. 이제는 이해는 조금씩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밟을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밟아주세요. 네. 네. 뗄 때는 부드럽게. 있는 힘을 다해 떼면 안 돼요. 떼는 건 천천히 부드럽게, 부드럽게 기어를 빼줘야 되는 거고요. 네. 톱니바퀴를. 밟을 때는, 끊을 때는 과감하게 탁 밟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여기 돌면서 오른쪽 끝으로요. 네. 근데 차선을 물고 4차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항상 크게 돌아가지고, 예. 오른쪽 끝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회전 두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딱 절반이에요, 절반. 절반 오신 거예요. 5km 정도 됩니다. 5.2km. 클러치 밟고 2단, 네, 브레이크 떼고 빵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엑셀 살짝 밟고, 네, 4차로 크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3단 60km 구간. 그렇지. 그렇게 정확하게만 넣어주시면 돼요. 속도 올리고.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300m 우회전이니까 굳이 4단 안 넣어도 돼요. 네. 막 직선, 계속 직선이면 4단 넣어줘야 되는데, 네. 이 정도는 그냥. 저 차 따라가면 됩니다. 자, 우측 깜 밝히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요. 힘은 빼시고. 우회전입니다. 자, 클러치 밟고. 자, 2단 넣을게요. 2단. 아니지, 옆으로. 그렇죠. 클러치 잘 들고. 네, 제대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 기어만 조금만 더 정확하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나가면 안 돼요. 열로, 네. 열로 나가야 돼요. 빨간불이면 정지해야 됩니다. 자, 지나가서. 좌측간 밝히시고. 자, 왼쪽 보시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게. 속도 쭉 올리세요. 과감하게. 자, 3단. 알겠죠? 네. 자, 4단. 자, 브레이크에 발을 살짝 얹어 놓으시고, 힘은 빼시고, 저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클러치 들어가시고, 발은 브레이크 살짝 얹어 놓으셔도 돼요. 그렇죠. 기어 빼고, 예, 제대로. 예.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그죠? 예, 기어가, 저기 쉴 때, 네. 클러치 밟고 자꾸 연습을 하세요. 네. 저쪽 가면 이제, 우리 A코스, 아, C코스 하고 나면 좀 쉴 거거든요? 네. 그때 사 세워놓고, 잠깐 쉬는 타임에, 저는 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클러치 밟고 자꾸 앞에 보고 연습하는 거예요. 일단. 예. 그거 갖고 연습하면, 감이 금방 와요. 오토는 그냥, 드라이브 해놓고. 그냥 하면 되죠, 예. 근데 수동이 또 이렇게 배워놓으면 매력이 있어요. 저는 수동을 몸에 이제 익어가지고 오히려 오토가 불편하고 수동이 편해요. 자, 출발. 쭉 올리고 더. 3단. 클러치 꽉 밟고 빼세요. 예. 뺄 때도. 예. 쭉. 4단. 훨씬 좋아졌어요, 아까보다. 예, 부드럽게 하네요, 이제. 예. 앞차 주의하시고요.
30km 이상에서 급정지할 때는 네. 그 엔진 브레이크 감점 안 떠요. 네. 왜 안 뜨냐면 엔진 브레이크 미사용은 30 이상에서 10초 동안 밟았을 때만 감점 뜨지 7초나 8초는 감점 안 떠요. 그러니까 아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마지막 우회전 한번 나왔습니다. 우회전입니다. 시험 볼 때도 이런 멘트 나와요. 아, 똑같아요. 차중기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 시험 차중기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는 거니까.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가라앉히고. 우회전입니다. 자, 노란색 밟을 것 같으면 가면 안 돼요. 네. 정지할게요. 클러치 밟고. 네. 네, 정지. 왜 일반 차들은 여기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충분하게. 근데 우리는 가면 감점이에요, 노란색 밟으면. 저도 지나. 예, 예. 가면 안 돼요. 시험, 우리 시험을 볼 거니까 때문에. 그리고, 저쪽이 우회전하고 이쪽이 우회전하고 이렇게 만나요. 네. 이렇게 따로 포켓차로가 없어요. 네. 그래서 갈 때 여기서 차 오면 정지선이 있으니까 정지하시고 차가 없으면 고개 돌려서 보시고 한번 보시고 진행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그냥 2단으로 계속? 예, 2단으로 가시면 돼요. 만약에 달려왔으면 3단 가는 건데 네. 지금 2단 출발. 네. 자, 기어 바꾸시고. 그렇죠. 엑셀 살짝 밟으면서. 지금은 왼쪽 차 안 오겠네, 그죠? 네. 그래도 한번 봐주시고. 저쪽 앞에서 저기 정지선 그려져 있죠, 그죠? 네. 네. 합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정지는 아니에요. 아니요, 정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없고 그럼 가는 거예요. 차가 올 때만 정지입니다. 네.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자, 저 앞에 신호 걸렸죠. 네. 앞에 한번 정지하시고 저기 뭐 학원차 하나 서 있죠. 저게 끝이에요. 아 저기. 네. 조금만 더 앞으로. 시험을 종료합니다. 네, 300m 앞 종료라 그러죠. 클러치 밟고 정지. 네, 이게 잘하시네. 속도 쭉 올리고, 쭉 올리고, 쭉 올리고. 그렇죠, 삽니다. 그렇죠. 잘하시죠. 뭐, 차는 안 넣어도 되겠죠, 그죠? 네. 네. 어차피 멈출 거니까.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네. 여기도 들어갈 때 꼭 오른쪽 한번 봐주셔야 돼요. 네. 오토바이들이 가끔 지나가요. 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차 고장났나? 왜 본넷 틀려라 했지? 자, 브레이크 힘 빼시고 더 가야 되니까. 자, 클러치 밟으면 안 돼요.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클러치 밟고. 자, 브레이크 천천히 좀 더 마무리. 좀 더. 스탑 됐습니다. 네, 이 정도 우리 나가야 되니까. 기어 빼고 클러치 꽉. 항상 클러치 꽉입니다. 올리세요. 주차 브레이크. 그 다음에 시동 끄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자, 이제 모의고사를 할 건데요. 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깜빡이 꺼주시고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채점을 할 거예요. 채점을 할 건데 자, 지금 모의고사를 시험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시험 보실 때 이 감독관은 떨어뜨리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이 브레이크를 밟아주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네. 편안한 마음으로 웬만하면 감독관을 합격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큰 실수만 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시동 꺼지면 당황해버리잖아요. 네.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7점 감점이에요. 합격 점수는 몇 점? 70점. 네. 감점 여유가 여유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천천히 급하게 하려 하지 말고 직선도로만 속도 제대로 내주면 돼요. 네. 직선도로 빼고는 다 천천히 여유있게 하시면 돼요. 약간 버벅거려도 감점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버벅거려도 감점 없는데 내가 잘못하면 그건 감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디코스 이제 할 건데 박수 안 쳤구나. 자, 이제 디코스 할 건데 출발하면 2차로 2에서 2 좌회전, 그죠? 네. 그 다음 오른쪽 포켓차로 들어가서 우회전. 네.
2차로, 그죠? 끝차로로, 우회전. 그때 횡단보도 있죠? 일시 정지하는 거 잊지 마시고, 빨간불일 때는. 네. 초록불이면 그냥 우회전 하시고, 네. 기어는 2단. 네. 그 다음 쭉 가다가 왼쪽에 GS 칼텍스 보이면, 오로지 3차로로 차로 변경. 네. 쭉 고가 밑으로 가서 좌회전이죠? 네. 1에서 4차로, 오른쪽 끝으로. 네. 그 다음에 우회전 두 번. 그 첫 번째 우회전은 횡단보도 잘 보시고, 아까 우리 한번 정지했죠? 그죠? 네. 그거 잘 보시고, 2단으로 우회전.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우회전은 초록불이면 3단으로 우회전하셔도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마무리 끝. 시동까지 끄는 것까지. 네. 되셨나요? 네. 자, 출발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시동을 걸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시험. 네. 자, 시험이라 생각하시고요.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혼자 알아서 하시면 돼요. 출발하십시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50m 앞,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2에서 2. 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빨간불이니까 진행 가능하죠? 2단 바꿔야 돼요. 이런 거 실수하지 말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전거가 있어서 불안하시면 1차로로 변경해서 가셔도 돼요. 네. 다시 우측과 밝히시고,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 교차로 지나서 들어가세요. 뭐 다른 거는 문제 없는데 아까 출발할 때 깜빡이 감점 먹을 뻔한 게 좀 늦게 끄셨거든요. 그거는 차로 변경 깜빡이가 아니거든요. 출발 깜빡이니까 5m에서 10m 가시면 끄셔야 돼. 10m, 11m까지 가면 감점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차로 완전히 안 들어와도 되니까 5m 지나면 바로 꺼버리세요, 그냥.
꼭 다 들어와서 끌 필요 없어요. 그건 차로 변경이 아니라 출발 신호일 뿐이에요. 여기 지나면 오른쪽 3차로. 돌면서 오른쪽 4차로요. 속도 조금만 더 낼게요. 40km까지.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시까지 직진입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기다렸다 가도 돼요. 2시까지 직진입니다. 바로 갈 것 같으니까. 우측 버스 정류장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비상간판 안 켜야 돼요. 예, 그냥 시동 끄시는 거 잘하셨어요. 예.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아까 출발할 때 예, 예를 들어서 완전히 안 들어가 되니까 이 횡단보도까지 가면 바로 끄셔야 돼. 예, 시동 걸어주시고요.